안녕하세요.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민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줄 내용이 어드레스,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어드레스 자세입니다. 네. 그러면 뭐 아이언으로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네, 기본적인 거를 초보자분들은 기본적인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 네, 아, 네 오늘은 네. 8번 아이언이네요. 8번 아이언. 네, 8번 네. 아이언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조금 빠져 있다가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초보자분들이 어드레스를 섰을 때 배우기도 하지만 혼자 연습하실 때는 항상 어려워하시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각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드레스 서서 일단 헤드를 먼저 스퀘어를 잘 잡아주시는 것부터 해주시는데요. 그립부터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드레스를 서서 처음에 대부분 하체를 먼저 이렇게 구부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쿼트 자세나 기마 자세 많이 배우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서 있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서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먼저 숙일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다리의 스탠서는 항상 어깨 넓이 항상 잊지 않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깨 넓이 기준이라는 게 어깨 넓이가 발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깨 넓이 기준에서 넓이? 등에 걸리는 건가요? 그죠. 이제 어깨 넓이에 맞춰서 이 안쪽 어깨 이쪽 부분, 네, 겨드랑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선에 맞춰서 헤드가 발 안쪽에 양쪽 다 와주시면 각도를 딱 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아, 근데 질문이 있는데 어깨 넓이 안에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걸 최대의 스탠스라고 해서 네. 드라이버의 넓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게 지금 아이언의 스탠스 폭이라는 건가요? 미드라이어?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어깨 넓이는 제가 해왔던 아. 어드레스거든요. 아. 근데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제가 아, 폭이 좁으면 아. 이게 몸의 흔들림 중심이 많이 흐트러져서 좀 제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던 어드레스이기도 하죠. 네. 되게 신선하네요. 네. 아, 그래요? 저는 프로님의 말이 신선합니다. 네네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먼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신 다음에 저는 상체부터, 다른 분들은 이제 좀 기마 자세나 뭐 좀 스쿼트 자세 이걸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초보자분들이 항상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말려 계시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오고 스쿼트 자세가 솔직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엉덩이를 힙업을 시켜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체를 먼저 살짝 90도 약간 인사하듯이 상체를 먼저 숙이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힙업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시고요. 여기서 뭐 굳이 뭐 등을 펴세요, 뭐 엉덩이를 좀 올리세요, 위로 올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듣지는 않나요? 저는 그런 어드레스의 이 각이 보면은 클럽을 대보거나 아니면 뭐 좀 스틱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등의 각도가 대부분 어드레스 하면 이 자세가 제일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자세가 편하면 클럽을 대보시면 헤드가 바닥으로 많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근데 저는 90도로 인사를 했을 때 각도가 살짝 제가 안 보이네요. 한 45도? 네, 45도. 45도는 아니다. 45도는 70? 안 되고, 네. 그 정도? 네. 이 각도가 젤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가슴이 바닥을 향해 있는 게 젤로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각도가 아니라 살짝 볼의 위치하고 볼의 위치와 내 가슴의 위치가 일정하게 보고 계시면 젤로 좋으세요. 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이제 어떤 분들 이제 어드레스 하다 보면 이 각도도 중요하지만 이 팔의 위치도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어깨에서 손을 떨어뜨리면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이 각도에서 그냥 잡아주시면 되세요. 굳이 어깨 힘을 주거나 이렇게 쭉 펴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보면 무릎을 체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무릎을 구부리세요 하니까 이 정도로 구부리시거나 피세요 하면 이렇게 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클럽을 이쪽 발등, 발가락 끝 정도? 이 정도에 이렇게 클럽이 되고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구부려주시면 이 각도하고 헤드 동일하게. 각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거 체크하실 때 항상 거울을 보면서 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항상 등의 각도랑 네, 옆에 측면의 각도를 잘 보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면을 보고 하실 때에도 항상 어드레스 뭐 기본적인 다 잡아주신 다음에 이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어깨의 평행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측면에 보시면 클럽을 댔을 때도 좋고 아니면 이 골반에 먼저 대고 이 선에 맞춰서 어깨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드레스의 기본이 스탠서 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드레스에 잡는 거 좀 오래 걸리셔도 좀 길게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상체요? 네, 뭐 팔이라든지 상체, 팔 네, 어드레스 상태에서 뭐 양쪽 팔을 다 펴고 있나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펴서 하시면 편하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아, 오른팔을요? 네, 오른팔을. 아, 네, 저도 처음 초창기 때 배울 때 어떤 미국에서 배우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양손을 다 펴서 테이크백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접어 올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그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양 어드레스 때 양 팔을 이렇게 펴서 약간 이렇게 오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펴 있는 상태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백까지 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올렸던 스윙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팔을 펴는 것보단 살짝 왼팔은 살짝 펴도 오른팔은 좀 펴져 있는 것보다는 떨어뜨려 놓은 상태? 그러면 잡는? 그 떨어진 상태로 봤을 때 옆에서 한번 봐주시면 네. 한 10% 정도 되나요? 10%? 한 10% 정도 구부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그쵸? 것 같아요. 네. 한 10% 정도 구부려지고 정면에서 봐주시면 근데 아까 전에 뭐 그 오른팔을 펴서 외국에서 배우셨다고 네, 네. 뭐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그렇죠. 부분은 저희가 또 존중을 해야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오른팔을 생각보다 많이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지민 프로가 말하는 거는 이 팔이 살짝 금이 가 있다라는 느낌. 네, 10% 제가? 정도? 그렇죠. 쉽게 보여드릴게. 네. 살짝 이렇게 이 부분이 구부려져 있으면 백스윙에 올라갈 때 한번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팔이 쉽게 접히면서 몸의 회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팔을 펴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대로 밀어주면 이제 오른쪽의 어깨가 굉장히 당겨지면서 올라가고 이걸 보통 이제 블락된다고 하거든요. 스윙이 매끄럽게 이렇게 빠져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위적으로 접어줘야 해요. 아, 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네. 힘이 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테이크백 때 이렇게 펴서 올리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이 몸이 그쵸. 너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려올 때 다운스윙 때 뭐 백스윙 때 다운스윙 때 뭐 피니시 때까지도 경직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 하시는 게 네, 오른편을 피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아무래도 그 다음에 동작들도 많이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초보자분들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네. 항상 이렇게 서 계세요. 어드레스를요? 네. 네. 너무 주저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면 어떻게 앉아요? 뭐 상체를 숙이세요? 뭐 이것도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상체 숙이면 앞으로 조금 체중이 이동이 되잖아요. 상체가 이동이 되면서 이 임팩트, 이때 상체의 각도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파워를
다 쏟을 수 있어요. 볼 앞에. 볼 쪽으로 다 파워를 다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도를 항상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등을, 허리는 세워야 되고 엉덩이는 힙업은 돼야 되고 상체는 숙이기가 힘드시니까 자꾸 이렇게 계세요. 체중 분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프로님께서는? 저는 약간 이 발등이죠. 발등 쪽 이 운동화 끈 있는 부분에 네, 중심을 주는 편이에요. 네, 전 조금 앞에다 주는 편이긴 한데 대부분들 그냥 이렇게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심 그냥 다 전체에다 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제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앞에다 살짝 주시는 체중 이동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 각도를 저는 항상 중요시 생각해요. 왜냐면 이 등 각도에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말려 있으면 전체적인 임팩트 때 힘을 다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거의 팔로만 한다든지 스윙 전체를 뭐 손으로 한다든지 그런 뭐 하체 이동이 아예 없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항상 각도. 그래서 저는 어드레스에 이제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되잖아요. 어드레스 때 저는 그 초보분들은 항상 거울하고 마주하는 연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울하고 항상 친구가 돼서 옆에서 어드레스 내 몸의 각도 항상 잘 맞춰주는 거. 그리고 클럽을 허벅지도 뭐 이렇게 발 쪽에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제 발 앞꿈치에 한 30cm 정도 거기에 목표를 클럽을 대고 이렇게 허벅지를 무릎하고 각도를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보다 되게 궁금했어요. 스탠스가 7번 아이언이 어깨 넓이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어깨 넓이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드라이버는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드라이버 한번. 드라이버. 전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그게 너무나도 또 저랑 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드라이버는 저는 얼마나 드라이버는 드라이브를 이렇게 잡나? 뭐. 전 지금 아이언은 클럽을 대면 이렇게 클럽이 안쪽에 오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깨선에서 어깨선으로 하면 네. 지금 이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네, 들어갔잖아요. 근데 앞꿈치 기준이 아니라 뒤꿈치 기준이겠죠? 네, 저는 드라이버는 앞꿈치 있잖아요. 네. 이쪽에 저는 클럽을 이쪽 어깨선 바깥쪽 살짝 바깥쪽 네. 그다 대고 저는 그 어드레스를 써주는 게 좋아요. 넓이가 그러면 아까 잡았던 거 비례해서 한 골프공 하나 반 정도 넓어지시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 반 정도. 아, 네. 그 정도? 네. 제가 서는 거보다는 뭐 하나 반 정도 조금 더 넓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장이 이제 신장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체구가 적기 때문에 저는 또 그 힘을, 파워를,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좀 적게 쓰는 것보단 좀 넓게 서서 좀 배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몸이 좀 딱딱하신 골퍼분들께서는 어떻게 넓게 쓰시나요? 몸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저는 그분에 맞춰서 스탠서의 이제 어깨 넓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에 몸에 맞춰서 저는 스탠서를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하신 분들은 넓게 쓰는 게 좋아요? 좁게 서는 게 좋을까요? 그분들은 좀 좁게. 네, 조금 회전에 이 턴이 돼야 되는데 딱딱하신 분들은 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넓게 설 필요는 없으시고요.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자세를 먼저 그 어깨 넓이보다는 뭐 이렇게 위치 뭐 책 보면 다 이렇게 교과서처럼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조금 그분들한테 맞는 몸에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맞춰서 조금 좁혀서 해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뭐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몸에 따라서 스탠스 폭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하나. 볼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볼의 위치는 저는 이제 7번에 이제 네, 7번? 만약에 7번으로 잡게 되면 네. 저는 배꼽을 항상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번이나 8번 정도는 무조건 배꼽에 볼을 위치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공을 발과 네. 거의 정중앙에 놓는다. 네, 정중앙에. 그러면 쇼다이언, 만약에 피칭이다, 9번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 배꼽에 우측.
배꼽의 우측? 우측. 얼마나 우측에 우측일까요? 꼬라나 우측. 꼬라나 우측? 네. 스트레스 폭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만약에 피칭이다 그러면. 피칭이다? 저는 대부분 다 똑같이 쓰긴 해요. 아연 같은 경우는요. 굳이 아, 스트레스 폭을 다 똑같이 둬요? 네네. 롱아연이다 뭐 이렇게 뭐 따지지 않고 저는. 아, 진짜요? 네. 똑같은 스탠서를 쓰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쇼다이언도 이거? 네, 슈대현도 뭐, 이거. 어? 네. 아, 거기서 보리치만 달라진다? 네, 보리치만 조금씩 달라지시. 신선하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뭐, 슈대현은 살짝 우측, 배꼽의 우측. 네. 뭐, 뽀라나 정도 놓으시고요. 롱아연이다, 그러면 조금 왼쪽. 왼쪽 뽀라나. 얼마나 되나요? 뽀라나 정도. 저는. 뽀라나 정도? 네. 그러면 그것도 우두가 되나요? 우두? 우두도, 네, 우두도 그 정도, 그 정도 되시죠. 네. 아... 저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아, 스탠스가 동일하다? 네. 아, 저는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스탠스가 동일하다? 스탠스가? 그러니까 기본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뭐 그게 아니라 아... 제가 제 신체에 맞게 제가 맞춰서 했는데 편한 뽀리치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 그쵸,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근데 네, 저는 네, 기본적인 네, 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드레스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의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 레슨이 좀 어떠셨나요? 제가 말을 잘했는지 뭔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백스윙에 대한 백스윙. 초보자분들을 위한 백스윙. 네. 네. 백스윙에 대해서 한번 레슨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이지민 프로였습니다. 왜? 나 이거 너무 웃겨. 내가 저기 보이냐?